민수기 18장 20절 한절입니다. 이건 준비가 제대로 안 됐는데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뭘 소유한다는 것은 나쁜 것 빼고는 다 좋은 거예요. 어떤 뭐 집을 소유한다든지 뭐든 육아증권을 소유한다든지 뭐 좋은 자동차라든지 뭐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 거라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내게 없는 사람은 요즘 무소유 무소유들 하는데 내게 없는 사람들은 참 살아가기가 세상 살아가기가 빡빡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127편이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나의 기업이다. 뭐 자식은 소유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belong to me, 내게 속하고 있잖아요. 참 내게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 들으면 참 야 레위지파 이거 열심히 살았는데 불행하다 이래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다른 지파 열두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놓으니까 레위지파를 빼고 열두 지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정해주는 기업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만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 레위 지파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하나님만이 절대 타자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죠. 자존성, 불변성, 편재성, 영원성, 완전성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자존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유한하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죠. 그 다음 불변하지 않잖아요. 조석지변하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 이스라엘의 분깃이요 기업이요 우리의 분깃이요 기업 그런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편재성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시공간이 유한한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영원성 그 다음에 완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첫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향해서 분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 분깃이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억울하잖아요.
열심히 광야에서는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다른 지파는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서 걷어서 먹고 뭐 놀았는지 뭘 했는지 몰라도 그러지만은 레위 지파는 그 더운 여름에 광야에서 텐트를 옮겼잖아요. 자기가 살 텐트도 옮길 뿐만 아니라 성막을 옮겼다고요. 거기에 가서 아론 후손들은 제사장직을 하고 생각해 보세요. 번제들인데 얼마나 덥겠습니까? 불로 태워야 되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제사장 하니까 편한 것 같죠? 요즘도 보면 목사님 하면 편한 것 같죠? 맨날 성경 찬송 들고 요즘 뭐 좋은 자동차 타고 이래 다니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참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기업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조국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자기에게 속한 성도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게 목사잖아요. 신방도 가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한 말씀이라도 정말 잘 준비해서 전할까? 그건 어머니의 심정인 것 같아요. 어머니들 보면은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만들어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음식을 잘 차려서 올려 놓으면은 잘 먹으면 또 기분이 좋은데 간이 안 맞니? 싱겁니? 짜니? 맵니? 이렇게 또 불평하고 컴플레인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아무거라도 잘 먹으면은 참 튼튼하게 이렇게 자식들이 잘 자라지만은 깨작깨작 하면은 그 건강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받아 실천하는 자는 튼튼한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분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요거는 요래서 틀렸니 저거는 저래서 틀렸니 이렇게 컴플레인하면은 건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이란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확률적으로 보면요. 레위 지파가 가장 잘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분기시니까. 다른 지파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1조를 냈거든요. 11조를 바쳤는데 11지파잖아요. 요셉 지파가 나눠지면 12지파라고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도 굉장히 숫자가 많으니까요. 그럼 12지파에서 11조를 냈으니까 12대 1이란 말이에요. 12를 가진 거예요. 레위 지파는. 그럼 다른 지파는요. 9을 가졌잖아요. 레위 지파가 그렇게 숫자가 많은 건 유다 지파만큼 뭐 이래 많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고 살아가는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뻣뜻하면은 뭐 교회 예산이 좀 부족하면은 목사님 예산을 깎고 선교사 서포트하는 걸 선교비 깎고 그러잖아요. 현실적으로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앞으로 하겠지만은 신명기에 보면은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메우지 말라 그랬어요. 충분히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이죠. 일 시켰으면은.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너의 분기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잘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분기시 아니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니까 참 안심하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듯이 염려하지 말고,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셨듯이 근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다. 이 기업이 없는 사람 참 불행하잖아요. 특히 요즘 보면은 모든 기업이, 참 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어요. 템포러리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 실업수당을 청구한 게 역사상 가장 많겠죠. 6천 몇백만 명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다시 또 기업 활동을 하면은 다시 또 다 채용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 기업이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 그것은 임플로이어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이 폐렴이 끝나도 많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드렸지만은 불변하신 기업이에요. 영원하신 기업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니까 뭐 세상 좀 힘들다 할지라도 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셨듯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듯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양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의 경지가 그 정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몇천불 들어오면은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고, 내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안 들어오면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정말 하박국 선지자가 강하게 말씀하셨듯이 양이 없고 뭐 소가 없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이래도 기뻐할 수 있는 것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너 그렇게 쫄쫄 그렇게 살아라 이래 두시겠냐고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거를 확실히 믿으면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는데, 그 믿음의 문제가 흔들리니까, 타겟이, 목표물이 흔들리니까 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2008년도에 미국이 불황이 왔을 때, 한국에 IMF가 왔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흔들렸습니까? 우리 그러지 말아요. 이 폐렴이 끝나면은 다시 그런 어려움이 도래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니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분기시고 기업이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세상에 재벌들 자녀라든지 최고 권력자들의 자녀라든지 그 대기업에 취직만 해도 그 그룹에 속했다는 것만 해도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 대기업에 취직한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그보다 더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참 가난한 시대에 우리 살았잖아요. 그래도 부모들은 자식이 소유는 아니지만은 내게 속했기 때문에 그 자식을 굶기지 않고 내가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는 한이 있어도 자식을 참 옷이라도 한 벌 제대로 사주고자 하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설 명절에 꼭 새 옷 사줬어요. 그리고 참 부모는 그 손이 저 손은 거기에 참 비하면 참 아름다운 손입니다. 저보다 훨씬 아름다운 손, 구둑살이 꽉 벗겨서 겨울에 튼 손, 그 부모들의 손이 아름다운 손이에요. 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게라도 공부를 시키려고 발버둥 쳤던 게 저희 부모들의 세대였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날 참 풍성하죠? 나가면 세상에 좋다는 거 다 쌓여 있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는 안 그랬어요. 왕사탕, 일명 눈깔사탕이잖아요. 그 눈깔사탕 하나도 제대로 못 드셨던 분들이 저희 부모들의 세대예요. 그래도 자식은 내게 속해 있기 때문에 최고로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최고로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저 천국은 물론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오직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두려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전에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린 국가라는 거예요. 국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제가 이 소유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크리스찬들이 어떤 박해를 받을지 모르지만은 오늘날도 현재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일제 치하에 순교를 각오하고 또 순교하신 분들도 많고 옥고를 치르며 굶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태평성대에 알곡과 쭉정인 잘 모르잖아요. 지금 아마 한국이 어떨지는 모르죠. 좀 지나면은 정말 현재의 정권 잡은 자들이 말하는 대로 기독교를 손보려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 손보려고 하는 자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분기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정말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열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은 정말 이방인으로 보잘것없이 태어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분기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분기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분기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